최태원 SK그룹 회장은 ESG를 기반으로 민간 부문과 공공 부문이 협력해야만 글로벌 환경 문제 등을 해결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. 최종현 학술원 이사장인 최태원 회장은 6일 학술원이 미국 워싱턴 DC의 인근에서 마련한 제1회 트랜스퍼시픽 다이얼로그에 참석해서 기후위기 등 글로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SK그룹의 향후 계획을 소개했습니다. 최 회장은 2030년까지 탄소 2억 톤을 감축하는 것이 목표라며 향후 4년간 400억 달러를 투자해서 미국 내 탄소 저감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. TPD는 오는 8일까지 한미일 전현직 고위 관료와 학자와 재계 인사 등 오피니언 리더들이 모여 태평양과 동북아의 각종 현안을 분석하고 해법을 찾는 집단지성 플랫폼으로 최 회장이 수년간 구상해 이번에 처음 선보였습니다.